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이 책이 이제 노자 도덕경의 그 원문과 주석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책을 보시면 원문하고 주석이 쫙 있죠.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왕필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그 해설사죠. 해설가의 주석까지 이야기가 됩니다. 이 노자의 도덕경은 이제 도경과 덕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이 왕필은 또 17에서 18세에 주석을 달고 2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는데, 도는 정말 너무나 범위가 넓죠.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또 노자 도덕경의 제1장이죠. 도가도 비상도 영감형 비상명 이렇게 시작되거든요.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.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.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. 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도라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. 도라는 것을.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힘들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. 뭐 그러다가 이제 그이 책에서 이제 또 보면 또 멋있는 말들이 막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, 뭐 이걸 뭐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죠. 특히 이제 이 노자 도덕경의 41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. 후 귀신이 신선하고 외 귀신이 신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.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그 몸을 뒤로 하고 나서 그러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고, 외 귀신 그 몸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신존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,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기만성, 대방무후, 대음희성, 대상무형이라는 아주 멋진 말 나옵니다.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. 이때 만지자는 안 입을 자와 똑같아요.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대기만성. 그 다음에 대방무후는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는 거죠. 대방무후.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방무후라고 써져 있죠.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대음희성이란 말이죠.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.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엄청날 텐데 들리지가 않죠. 그다음에 대상무형. 큰 형상은 그 무형이니까 형태가 없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이 대상무형입니다. 큰그 형태 대상 큰 모양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상무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또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여러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. 표현들이 나오는데, 이 노자 도덕경의 80장에 보면 소국가민이라는 말 나오거든요. 나라를 적게 하고 백성들도 적게 해라. 그러니까 나라가 적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. 우리 그 이탈리아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? 그곳이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. 저도 한번 바티칸에 가봤는데 정말 작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. 바티칸 그 신전에 이렇게 가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입니다. 멋진 나라죠. 그런 걸또알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그 의미의 맥락들을 잘 따라가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이 공부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또 재미랄까요? 그런 걸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. 이게 또 공부의 또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이 책을 도덕경을 이렇게 그 왕필의 주석까지 해서 다 읽었습니다. 이게 제가
32살? 한두 살 정도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뭐 영문학 박사과정 다니면서 멋모르고 막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이런 걸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을 여러분이 뭐 아, 나는 원문을 읽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말로 된걸 읽으셔도 됩니다. 저도 이제 20살, 21살 때 노자 도덕경 우리말로 된것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읽었는데, 나중에 그걸 공부하면 할수록 이 노자의 생각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. 여러분도 이 노자 도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말로 해석된 것이라도 한번 읽으셔가지고요. 그 의미를 좀더 이해하시다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, 의미의 맥락을 잘 따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뭐 우리가 이제 그 6장의 곡신불사라는 게 있거든요. 곡신불사, 계곡의 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걸 제임스 레이기 같은 사람은 The God of a Valley Does Dies Not 이렇게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, 실제로 이제 계곡의 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산이라는 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계곡은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죠. 봉우리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고, 그래서 약간 낮은 데로 임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, 또 봉우리가 아주 높다는 것은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페미니즘적인 어떤 사상도 이 곡신불사에는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자 도덕경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